활동하시고 오자마자 씻어내시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감을까요? 저녁에 감을까요? 어느 게 좋은가요? 이거 답변을 드릴게요. 샴푸 때문에 탈모가 되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뭐 심각하게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감으시거나 뭐 너무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없겠죠. 시중에 나와 있을 정도라면 허용을 받은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탈모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회 정도 하시는 걸로 대부분 충분하고요. 아침에 감는 게 좋을지 저녁에 감는 게 좋을지를 굳이 비교하자면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에 외출하시고 집에 오셔서 감으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낮에 피지 분비, 피지 분비가 되거나 땀을 흘리거나 혹은 외부 물질들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외부에서 먼지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노출돼서 노폐물들이 머리에 많이 끼어 있겠죠. 그래서 외부 활동 하시고 오자마자 씻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집은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으면, 집은 깨끗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바깥보다는. 그래서 이빨 닦는 거랑 비슷하죠. 뭐 음식물 드시자마자 이빨 닦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음식물 드신 지 한참 지나서 이빨 닦으면 아무래도 바로 닦는 것보다 못하겠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 감는 횟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성 두피인 분은 사실 두 번 정도 감으시는, 뭐 소위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떡이 많이 시잖아요. 머리가 오후만 돼도 막 기름이 많아서 떡이 시는 분들은 두 번씩 감으셔도 되고요. 진짜 심한 분은 세 번 감으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중성인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건성인 분들은 이틀에 한번 괜찮은데, 이제 뭐 아무래도 냄새라든가 좀 위생상 좀 불안하시면 건성인 분들은 이틀에 한번 정도는 물로 감으시고 한 번은 샴푸하시고 이런 방법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